안녕하십니까, 송 소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 PD입니다. 이 침 예쁘지 않아요? 그러게요, 화이트 톤에 그냥 딱 하얀색 집, 예쁜 그렇죠? 집. 예, 예쁘게 잘 지어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 집을 소개해드릴 게 아니고 이 집 옆에 있는 땅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건축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이렇게 건축을 의뢰를 하실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건축주께서 땅을 파시는 거예요. 건축 허가까지 받아져 있는 거고 이 건축주분한테 맡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건축주한테 다른 건축사에 의뢰를 하셔도 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. 여기가 어딜까요, 소장님? 여기는 한경면 두몰이라는 동네예요. 두몰이 가끔 오시는데? 그렇죠. 두몰이에 저 송소장 매물도 많이 있죠. 여기는 두몰이 마을에서 약간 들어오면 있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. 뭐 일단 건축허가 받아져 있고 그리고 옆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되겠죠? 뭐.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요. 전혀 걱정 없는 땅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포장된 도로는 한 5m가량 되는 것 같아요. 포장도 잘 되어 있고, 전기도 잘 되어 있고, 그리고 수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좋은 점은 단가예요. 오, 단가가 얼마나 될까요?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. 그런가요? 궁금해야죠. 궁금하게 해드려야 되나?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할지. 자, 여기 보면은 하늘색 되어 있죠? 네. 여기가 지적 표시입니다. 아. 그래서 안쪽에 자루형 모양의 토지가 하나 있고 이 집 옆에 길쭉한 모양의 토지 총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. 하나는 100평이 조금 안 되는 땅이고 하나는 150평가량 이 되는 땅이에요. 딱 건축하기 좋을 만한 땅이에요. 크기가? 그렇죠. 요 옆에도 집이 있고 뒤에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을 짓고 있고 가운데 하우스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집 짓고 사시기에는 부담 없이 좋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가성비 좋은 땅에 세컨 하우스든 뭐든 한번 지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새소리가 많이 들려서 네. 아침에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은근히 그 새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네. 저는 좀 시끄럽던데.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만한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집 보시면 예쁘게 생기지 않아요?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하얀색이라 근데 내부가 또 중요한 거라 뭐 이 집 내부야 보실 필요 있겠습니까? 이 집을 파는 게 아닌데 이렇게 비슷하게 지으면 되겠죠. 아니면 땅 파시는 분 매도인한테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시면 돼요. 매도인이 집을 지어서 집으로 파는 거하고 매도인한테 땅을 사서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저렴할까요? 그래도 땅을 사서 짓는 게 내 마음대로도 지을 수 있고 자재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하면 사서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파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땅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아요. 힌트 조금 드리면 이 땅이 90평이 넘는데 6,000대입니다. 우와. 그러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 땅을 사서 요즘에 아무리 건축비가 비싸도 충분히 가성비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세컨하우스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건축 안 하더라도 저런 컨테이너 뭐 저런 걸 갖다 놓으시던지 아니면 캐러반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지내셔도 충분하죠. 그렇게 지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요즘 제주도에도 이동식 조립식 주택 뭐 이런 거 많이들 팔아요. 그런 거 하나 그냥 얹어 놓으셔도 되고 조립식 주택 제가 알기론 해봐야 5천 정도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땅값 6천에 집 5천에 단독주택이 1억 1천만 원에 생기는 거예요. 1억 1천만 원이 좀 넘겠지만 그렇죠.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? 그거야 당연하죠.
그런 단가를 제주도 어느 동네에서 보실 수가 있겠어요. 다 헐어져가는 집도 요새 2억을 넘게 주셔야 돼요. 그럼요. 그리고 이 근처에는 축사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인근에 네. 축사가 보이지도 않고 네. 그리고 뭐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. 주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밭. 그렇죠. 지금 제가 삥 돌고 있거든요. 밭. 그냥 딱 보이는 게 밭밖에 없어요. 그래서 솔직히 세컨하우스 찾는 분도 있고 그냥 조용한 데서 살고 싶으신 분 그런 분 이거 눈여겨보시면 진짜로 가성비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좋죠? 네. 네. 애월에서 한 20분만 더 투자하시면 돼요. 20분이면 뭐. 그렇죠? 별거 아니에요. 20분만 네. 더 투자하시면 반의 반값에 사시는 거예요. 이거 전화 많이 올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우리 실장님이 손님 잘 모시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토지의 외형은 드론으로 보시고 매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시 한 경면 두 몰이가 되겠고요. 1번 토지는 307제곱미터, 93평. 2번 토지는 522제곱미터, 158평이 되겠습니다. 지목이 전하고 임야 혼재되어 있는데 어차피 건축허가 받아진 거니까 주소 이전을 하셔도 되고요.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건폐율 40%, 용적률 80%.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허가 받아서 넘겨드릴 겁니다. 도로폭이 지적도상으로는 4m네요. 아까 현황상으로는 뭐 5m가 넘었고요. 전기하고 상수도 토지 앞에 있습니다. 여기서 버스 정류장에 걸어서 10분이니까 조금 걸어가셔야 돼요. 그리고 신창 해안도로 한경면사무소 신창 초등학교 중학교가 차로 5분 이내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판포포구도 차로 10분이면 가실 수 있고 인근 하나로마트도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네요. 제주공항에서는 차로 6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봉성리 같은 경우가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니까 20분, 25분 정도만 더 투자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토지를 매입하실 수 있다는 점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물평을 잠깐 해보자 그러면 일단은 단가가 너무 좋아요. 그럼요. 100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 6천대면 그쵸? 진짜 단가가 좋아요.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해요. 그러네요. 그리고 이 집처럼 이렇게 지으실 수 있어요. 제가 처음에 집을 보여드렸던 이유도 이 땅에 뭘 하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. 근데 이렇게 예쁜 집처럼 지으실 수 있는 땅이에요 여기도. 그러니까 더없이 좋겠죠. 그럼요. 더없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. 세컨하우스 지으실 분들 그런 분들이 눈여겨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여기다가 만약에 한 20평 정도 되는 주택 조그만 거 하나 건축한다고 하면 그래요. 평당 1,000만 원 넘고 2억 그래도 여기에 2억 6, 7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단독주택을 2억 6, 7천에 그렇게 새 집을 얻는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 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아시는 분이면 훨씬 더 저렴하게 짓고 매입하실 수가 있겠죠. 그런 것도 예, 한번 눈여겨 살펴보세요.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 위치한 건축허가 받아진 가성비 좋은 토지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